이제 보르도 우리 또 머큐어 시티 몬디알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까지 딱 오는 길은 굉장히 이제 올드 시티, 딱 오래된 도시 같았는데 딱 이 호텔은 되게 또 이제 현대식으로 모던한 또 도시적 감각. 보르도의 이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일단 들어가 보시죠. 이야. 자, 보르도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와, 이 뷰가 그냥, 이리 와보시죠. 아, 이건 뭐 그냥 구시가지 같은, 이 유럽의 중세 도시 같은 느낌과 이 현대가 공존하는. 그리고 저 멀리 이제 또 보르도 가론강. 자, 가론강 이 저 멀리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지금 빼싹 스테이션에 왔고요. 지금 이제 아흑가정에 가는 기차를 타려고 지금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시내에서 출발하시는 분은 생장 스테이션에서 타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보르도 클럽하우스를 갔다 오는 바람에 조금 외곽에 있는 빼싹 스테이션에서 찰 거고, 뭐 두 기차역 뭐 어디든 가도 상관없어요. 한 30분마다 한 대씩 기차가 있고요. 아흑가정 가는 기차가. 저희는 어쨌든 빼싹역에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와, 떨리는데. Hello. Bonjour. Aoyang Biebu, Aokashon. Aokashon, combien? Une personne? Two. Deux personnes? How old are you? Old, old. I'm 37. 37? Yeah. 맞지? 동안? 동안 인증? 알았어. Bye bye. 자, 이제 우리가 이거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이 위에 거, 위에 거는 이제 학기 중, 학기 중과 평일. 수요일은 이 빨강색 표시된 시간이 요 시간으로 바뀌고요. 그 밑에 이제 공휴일과 토요일은 요 시간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이 이제 할로윈하고 요거였는데 우리가 모르고 요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 시간을 넘게 기다리게 됐고, 이 버스가 드디어 왔습니다. How much is it? The ticket? Two people. Two people. Dundibilla. Come back after. Yeah, yeah, yeah. Okay, €4. €4. Okay. Two now, two. Alright. Mm. Yeah. Okay. Bye. Thank you. Oh. 드디어 다리 다쳐도 올 수 있어요. 아흑가정 모래 언덕 준두필라. 계단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저, 와, 이 친구 봐, 이 친구 봐. 이 친구 굉장히 재밌게 노네. 정말 저 위에 올라가면 절경이 보일 것 같아. 발이 계속 빠져서 신발에 모래가. 자, 갑니다. 계단이 한 530개 정도 돼 보여. 난 지금 처음 봐, 이런 거. 와. 수천 년 동안 쌓인 거구나. 아, 사구. 와. 이 봐라, 이 봐라. 와. 와, 이거 봐라. 이걸. 저게 대서양이잖아. 와. 진짜 살면서 여기 올 거라고는 나 상상을 못했어. 다리 그냥 코앞에 있는 것 같아. 와, 이거는 진짜 절경입니다. 절경. 진짜 내가 봤던 멋있는 장면 중에
진짜 한 다섯 손가락 가면 꽃피는 것 같아요. 와, 이쪽을 봐도 신기하고 저쪽을 봐도 신기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해질녘이 오니까 또 다른 기분 느낌이 있어. 색다르네 또. 일로와 솔피디. 하늘샘솔 프랑스 대서양의 꼭대기에 올라온 듯한 느낌이다. 바다와 구름 사이에 내가 있는 것 같다. 저쪽을 보면 이건 마치 보르도 시티 패스. 보르도 시티 패스라는 건데, 아, 카드 봐라 얼마야 이. 감각적이야. 이 프랑스예요 이게. 아트. 이거 뭐 혜택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쭉 찾아보니까 네. 이게 보르도 시내 모든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무료. 택시는 포함 아니고? 아, 택시 아니지. 아, 뭐 트램, 버스, 버스 뭐 지하철 같은 거, 언더그라운드 지하철. 같은 거. 너무 좋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시티 두뱅이라는 그 와인 박물관. 아, 유명하죠 저희. 12시 전에 가면. 무료. 무료. 12시 이후에 가면 5유로. 아, 그리고 이제 뭐 각종 12개의 뮤지엄이나 이런 뭐 이제 투리스트 이런 여행지들 뭐 이제 무료. 무료. 황의조 선수 보러 오면서 그 앞뒤 공간에 이 보르도 시티패스를 쓰고 보통 주말에 경기가 있잖아. 토요일에. 아,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전에. 그렇지, 그렇지. 아. 금요일 날 시티패스로 딱 보르도에 대해 딱 탐방을 하고. 그리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 낭트도 갔다 올 거란 말이야. 아, 그치, 그치, 그치. 낭트 예쁘게 담았고 낭트 갔다 지금 보르도. 낭트 시티패스도 많이 활용했잖아. 아, 활용했죠, 활용했죠. 그러니까 프랑스 이 유럽 여행은 시티패스야. 요거 하나 있으면 뭐다? 케이드. 아, 지금 저희 우리 뒤에 아름다운 저 건축물, 저곳이 보르도의 와인 박물관 시데 드 뱅. 아, 좋아요. 역시 보르도 하면 와인 아니겠습니까? 보르도 하면 와인이죠. 세계 네. 최고의 와인 생산량을 자랑하는 시데 드 뱅 보르도. 그래서 시티 두뱅 가서 저희가 세계 곳곳의 다양한 와인을 지금부터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와인. 아, 다양한 와인 다 있대. 보르도만 있는 게 아니라. 보르도 와인이 주고 그다음에 다른 와인들도 같이. 아, 있대. 오케이.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황이 황이 시데 뱅. 올라와서 익시비션 보고 엘베 타고 8층. 요게 이제 8층의 와인심일 거. 자, 요거는 이제 2층 올라가서 전시관. 구경할 수 있는 전시관. 자, 가봅시다. 하나씩. 가봅시다. 황이셔대마. 아, 주대마. 아, 네, 저는 지금 프랑스 보르도의 그 모래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를 응원하러 오기 전에 꼭 들러야 하는 낭트와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있는 보르도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황의조 선수도 응원하러 오시고 프랑스 관광도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희 촬영에 도움 주신 프랑스 관광청과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여행사 세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의조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길 저희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조 잼마! 황의조 잼마!